몸과 마음이 조금 불편해도, 나이가 많아도, 그림을 전혀 배우지 않아도, 그 무엇도 상관없이 누구나 누리는 예술에 대한 열정. 저마다의 색깔로 그려내는 그림 이야기. 누구나 그림장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은은한 클래식이 흐르고 있죠. 캔버스에 붓질이 한창입니다. 클래식은 그림과 함께 그녀의 특별한 동반자죠. 자신만의 색으로 세상을 그리는 이 시간이 누구보다 소중하다는 올해 74세 오하자 씨. 붓질이 꽤 경쾌하죠. 음악을 들으면 내가 연주를 할 줄 몰라도 막 여기에서 막 그 요동을 치는 거죠. 클래식 음악 소리에. 그렇게 하면서 그냥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나도 저렇게 색칠을 할 수 있을까? 내가 색칠을 하리라고는 꿈이 생각도 못했죠. 그래서 거기 색도 주고 붓도 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칠해도 보고 하니까 아, 나 나름대로 꽤나 뭔가 되는 것 같네. 시니어 그림 교실이 열린다는 소식에 덜컥 신청을 했습니다. 오래전 열망이 마음속에 꿈틀대는데요. 일주일에 한 번 열리는 수업이 아쉽게 느껴질 만큼 신이 났습니다. 첫 해에 그렸던 게 이 호박꽃이에요. 너무 웃기잖아요. 그리고 이제 여기 보면 해바라기 7송인데 보면 스케치했던 연필 그무시 그냥 있어요. 보면 기분이 좋아지는 그림을 그리고 싶었습니다. 화사한 해바라기며 친정 어머니와의 추억이 담긴 한라산, 내 인생을 닮은 바다까지 늘 만나는 풍경들을 캔버스에 채워갔습니다. 그냥 이 그림을 그림으로 인내가지고 나의 마음, 어렸을 때 마음 그 모든 거를 그냥 표현하면서 그냥 그 표현하는 즐거움으로 사는 거지. 그 특별한 즐거움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직접 자신의 그림을 여러 사람들에게 설명하기도 하는 오하자 작가님. 친절하시죠? 이렇게 자신의 그림이 세상 속에 나온 기분 어떨까요? 이렇게 공간에서 딱 걸어놓고 보니까 진짜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남이 볼 때는 별치 않은 그림이지만은 제 마음 속에는 모든 감정과 마음이 이 그림 속에 다 담아 있거든요. 그래서 더 마음이 벅찬 그런 기분입니다. 전시장에는 시니어 작가의 그림뿐만 아니라 발달 장애인, 다문화 여성 작가들의 작품이 함께 전시되어 있습니다. 때묻지 않은 저마다의 자유로운 개성이 녹아있는 듯하죠. 이번에 열리는 사단법인 누구나의 누구나 그림장은요, 지난 3년 동안 저희가 같이 작업을 해왔던 그런 분들의 작품을 전시하고 판매하는 그런 말하자면 아트마켓입니다. 3년 동안 저희는 세 그룹하고 미술 작업을 해왔어요. 첫째는 발달장애, 두 번째는 지역의 시니어들, 세 번째는 지역의 결혼 이주 여성이었습니다. 발달장애인 강승탁 작가는 용이나 고양이, 사자 등 주로 자신의 상상 속 동물을 그리는데요. 특유의 화려한 색감으로 매우 역동적이면서도 환상적으로 표현했죠. 이 동물이 실제로 있어가지고 여러 사람들을 도와주는 동물이었으면 한데요. 동물 어벤져스처럼 상상 속에, 그림 속의 동물들이 사람들에게 도움을 줬으면 한다는 승탁 씨. 그림의 밝고 기운 찬 느낌이 그대로 전해지는 것 같죠? 그림이 아니었다면, 그릴 수 없었다면 이런 소중한 자리는 없었을 겁니다.
흐뭇한 건 가족들도 마찬가지겠죠. 아, 얼마나 대견할까요? 누구든지 자기 재능이 있을 수 있는 것 같고 자기 소질이 있는 것 같고 뭐든지 도전을 하면 그 세상이 좀 더 이제 넓은 시야가 생길 수 있다라는 거를 우리 저기 조카도 그렇고 이제 오히려 조카한테 내가 더 그런 거를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거가 있는 것 같아요. 환영합니다. 특별한 손님들이 전시장을 네. 찾으셨네요. 지금 저희가 이제 소개하는 거는 다 아마추어 작가들이에요. 그림을 배운 적이 없는 사람들이 그냥 그린 거예요. 잘 그리지 않아도 특별하지 않아도 누구나 자신만의 이야기를 그림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 것 참 근사한 일인 것 같습니다. 그림을 그리면 스스로를 더 잘 알게 되고 세상과 소통할 수 있는 자신감이 생긴다는 걸 여기 계신 작가들이 말해주고 있는 것 같네요. 제가 그림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데요. 근데 오늘 이 그림을 보면서 좀 가슴에 뭔가 좀 뭉클한 게 좀 와닿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림은 보면 좀 가슴이 좀 먹먹한 그림도 있기도 하고 추억 같은 거 내가 이런 그림에서 담길 수 있고 또 사회적으로 내가 전달하는 마음을 전달을 하고 싶은 그림이 이렇게 그렸으니까 감동적이고 너무 좀 설렁한 느낌 이렇게 했습니다. 결혼 이주 여성들이 그린 그림책도 눈에 띄네요. 자신이 살던 고향의 풍경이나 어린 시절 추억 등을 직접 쓰고 그림도 그려서 완성했네요. 그리운 그곳을 떠올리는 건 지금을 살아가는 단단한 힘이 되겠죠? 봄은 우리 마을로 들어와 다시 우리 마을로 돌아가 어딘 가로 간다 축제 잘 끝났으니 모두 건강하세요. 저는 누구나라는 이름을 정한 것처럼 누구나 예술로 소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술은 사실은 정답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나 다 자기를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고요. 또 예술을 통해서 여기 저희가 적어놓은 것처럼 수많은 사람들이 서로서로 공존할 수 있어요. 특별히 다문화 여성들과 함께하는 행사도 마련이 됐는데요.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 아름다운 삶을 꾸려가길 저도 응원합니다. 자기의 자유가 존중되면서 또 다른 사람들과도 공존할 수 있는 것. 그래서 저는 온 세상 사람 모두가 다 예술가가 되는 날을 꿈꿉니다. 어릴 적 크레파스에 담긴 꿈 기억나시나요? 하얀 캔버스에 나만의 이야기를 그려갈 때 그 꿈은 다시 시작됩니다. 그림을 통해 알게 된 새로운 세상. 누구나 예술가. 여러분도 도전해보세요.